근데 저는 가 뭔가 좀 그런 향기가 나요. 옛날에 그 삼성 SDI 향기가 자꾸 나요. 저는 뭐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다른 데서 안 했는데 상당히 주가가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다크호스로 좀 보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가 훨씬 더 좀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염블리 염승환 부장이 알려주는 4월 실적 시즌 이후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에서 만나보세요. 주식대학 봄학기 수강생 전원에게는 무료로 VOD 수강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정프로입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요. 2018년 3월 팟캐스트 신과 함께 업로드됐던 음원을 재편집한 영상입니다. 이 3프로TV 유튜브 채널 생기기 전에 저희가 제작했던 컨텐츠들 가운데 자 이건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아,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초심 이거 다시 한번 좀 다지시고 또 기틀을 탄탄하게 하시는데 도움 드리기 위해서 꾸준히 앞으로도 좀 선별하고 재편집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장사 좀 됐다고 오후까지 쪽쪽 빨아먹는 야 우리도 참 대단하다. 지금 밤 10시 19분인데 하지만 열정은 있다. 정말 청취자분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는 또 가야죠. 밤을 새서라도. 네. 자 오후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주식을 하고 계신 혹은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이제 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랬죠. 엄청 많이 왔어요. 연락이. 네, 그분들 네. 모두 다 연결하면 좋겠지만 저희 뭐 시간 관계도 있고 또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아서 우리 정채진 프로님께서 골라주신 질문 두 개 정도를 저희가 소화를 하고 마무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전화 연결을 지금 바로 좀 할까요? 아니면 해보죠. 왜냐하면 10시 지금 반 다 됐기 때문에 네. 우리 청취자들도 주무셔야죠. 주무셔야 되니까 일찍 네. 좀 하고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 게스트 6544번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을 저희가 한번 소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 팟캐스트 신과 함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저는 누군지 아시겠죠? 아, 목소리 잘 모르겠는데 까먹었다. 네, 까먹으셔도 됩니다. 야, 지금 뭐 정영진이 정영진 구력이다, 구력. 네. 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예, 저는 정영진이고요. 투자이신 정채진 부로님이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주식 투자는 얼마나 하셨죠? 글쎄요. 한 10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아유, 까먹었네. 경력이 굉장히 오래 되셨는데 질문 해결하기 전에 혹시 주식 공부는 하셨습니까? 아, 초창기 때 뭐 한참 하다가 네. 그 어떤 시점에서는 거래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놔두는 형태고 뭐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 통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 많이 얘기하는데 네. 우리 저기 실패한 거에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실패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만들어진 어떤 법칙이나 철칙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실패로부터 얻은 네. 교훈이네요. 그 실패담은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오는 네. 우리 에피소드를 들으시면 되고 실패를 네. 통해서 얻으신 교훈이라든지 뭐 철칙, 원칙 뭐 이런 거 있다면 한번 우리 정채진 프로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녹음을 말씀하셨다시피 했는데요. 그게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거의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도 네. 그걸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역이용해서 기회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운 거는 세상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걸 배웠고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하나 배웠고요. 두 번째는 경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망도 그게 틀린다, 설사 틀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자신만의 주관이 있어야지 그 틀린 거를 수정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걸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개별 종목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하셨습니다만 전체 경제 경기를 보는 건 별로 없으셨는데 네. 그때 금융위기 사태 때 전체 경제를 보는 것도 꽤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사례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사실을 투자 실패한 사례들이 몇 건 있었는데 크게 손실을 보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네. 제가 투자했을 때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다라는 걸 제가 알았을 때 빠져나왔거든요. 예. 바로. 예. 제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는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예, 즉시 빠져나와야 된다.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동안 기다린 시간, 그 손실 본 금액 이런 거에 아까워하지 말고 즉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걸 배웠거든요. 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네. 그 실수를 자기의 투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연장시켜가는 분들이 네. 아까 말씀 나눴던 그냥 어떻게 피동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네. 얘기죠?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아, 이제 앞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네. 자산하고 뭐 주식하고의 어떤 배분이 적절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락하는 데도 잘 대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런 어떤 전체 자기 자산 중에 자산 배분을 어떤 식으로 좀 갖고 갔냐, 뭐 50% 60% 어떤 리스크 관리하기 위한 어떤 룰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시는지 네, 요거는 제가 요 Q&A 다음에 제가 준비한 네. 내용이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예. 그 Q&A가 끝나고 제가 좀 얘기를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를 하고 나면 흐름 네. 같은 게 끊어질 수 있으니까 아, 네네네네.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앞에 했었던 그 방송에서는 대부분이 주식을 갖고 전체적으로 투자를 했었던 거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파생상품, 뭐 선물 같은 거 말고 ETF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ETF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은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ETF 자체만으로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ETF는 여러 기업들의 주가들의 합을 나타낸 건데 예를 들어서 화학 ETF다 그러면 여러 화학 기업들을 평균을 해서 가중 평균을 해서 ETF라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데요. 그거를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개별 기업하고 달라서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오로지 평가할 수 있는 거는 그 ETF의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성을 맞춰야지만이 ETF에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개별 기업을 선정을 해서 뭐 예를 들면 화학산업에 뭐 몇 개 기업 중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기업, 가장 가치가 높아 보이는 기업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ETF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ETF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산업에 어떤 변수가 변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호적으로 변했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았다면은 그런데 어떤 기업을 먼저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예. 그런 경우에는 ETF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그냥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어떤 산업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ETF를 산다는 거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 저 정세진 프로님께 궁금하신 거 하나 정도만 딱 더 듣고 이전 에피소드에 대해서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건 저도 많이 동의를 하는데 그럼 그 시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아니면 사전에 캐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지표, 뭐 방법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타이밍을 선택하는 방법. 예, 이거 타이밍이라는 거는 주식 개별 기업 주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시장의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네. 조금 이제 빠인하게 들어가면은 개별 종목은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예.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Q&A 하기 전에 그 예. 개별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방송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해서도 죄송하지만 요 끝나고 아까 전에 자산 배분 및 트레이딩 법칙 그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그 구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셔서 예. 뭐 순서를 절대 안 바꾸십니다. 저희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같이 들으시죠 이따가. 죄송합니다. 예, 이런 그 고집이 주식 투자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의 고집. 지금도 주식 갖고 계시죠? 아 지금은 없습니다. 아 지금 없으세요? 그럼 앞으로 주식을 사시면요, 예. 그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우리 가계부도 쓰고 차계부도 쓰지 않습니까? 예예. 엑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데 좀 담아두시고요. 예. 예. 그 회사를 주식 사기 전에도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주식을 갖고 계시는 동안에도 계속 그 회사에 대한 뉴스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혹은 주가의 등락 특이사항 뉴스 이런 것들을 좀 기입해 보시는 버릇을 좀 들으시면 그냥 아까 처음에 방치해 놓고 그냥 두고 볼 때도 있고 뭐 이렇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주식이라는 게 꼭 그 난에 물도 주고 그래야 이제 꽃이 피듯이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기업이 알아서 움직이지만은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가꾸는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좋은 어드바이스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오늘 저 전화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아, 아유 그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 예. 예. 앞으로도 우리 신과 함께 꼬박꼬박 챙겨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한 분의 청취자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신과 함께, 저는 정영진이고요. 네네. 지금 여기 저, 우리, 현대적인 인간님이 좋아하시는 우리 이진우 기자, 그리고 김동완 소장님 함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빨리 절하면서 인사하세요. 우리 저 정채진 신님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네, 지금 무릎 꿇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20대 후반에 28살이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한 작년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밝혀 주셨는데 네, 네. 우리 정채진 프로님께 어떤 궁금증이 있으셔서 이렇게 글을 남겨 주신 건지 직접 한번 질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정채진 프로님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직접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제가 지금 떨려가지고 제대로 모르겠는데 그 10억 미만의 돈을 50% 정도 한 종목에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네. 네. 주가 그러니까 주식 가격의 범위 변동 범위를 진짜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론은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는 결론으로 도달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방송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가치와 주가의 괴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네. 그 싸게 사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싼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책에도 이야기가 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뭐 설령 퍼가 낮고
ROE가 높은 회사를 골라가지고 구입을 한다고 해도 미래 ROE가 그 유지가 돼야만 네. 지금 내가 산 퍼가 이제 PER이 정당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갓 최진님은 이게 100명 중에 90명은 이제 죽어 나가는 주식 시장에서 이게 살아 남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주식 가격을 바라보는 사고 체계나 뭐 기준 이런 거를 정말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앞서 말하신 것 중에서 예. 주가가 싼가 비싼가에 대한 판단은 제가 앞서 사례를 한 세 가지 정도 드렸거든요. 방송 Q&A 전에요. 예, 예.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 한번 더 들으셔야 돼요. 네. 방송을 들으면 네.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네.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만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ROE를 기록하던 회사가 여러 가지 네. 외부 요인에 의해서 ROE가 장래에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요 부분은 사이클을 가진 산업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네네 네.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화학 업종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공부가 되게 계셔. 오, 예. 대화가 좀 되는데요. 예. 이런 장치 산업의 경우에는 공급을 단기간에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확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장치를 대규모로 지어놨는데 네. 경제 불황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이 회사만 설비 장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여러 경쟁자들도 늘리게 되면 공급이 한꺼번에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갑자기 또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치 산업의 특징은 그 사이클이 가격 변수가 움직이기 전에 공급 과잉이나 아니면은 초과 수요 상태가 되기 전에 예. 그 설비 투자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반도체 경기나 화학 경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호남 석유화학이라는 회사, 지금은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지금 나오는 이익률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가 힘든 이익률입니다. 15%에서 20% 고 영업이익률일 때는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좀 실망스러운 답변일 수는 있겠는데 이 산업에 대해서 그 고 영업이익률이 얼마만큼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당장 내년에 공급 과잉 때문에 이익률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 순식간에 적자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이익률이 과연 얼마만큼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거는 이 산업의 리포트들, 산업 리포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네네. 향후 공급 계획 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그 공급 계획과 수요는 어느 정도 리니어하게 움직이거든요. 선형으로 움직이거든요. 작년의 성장률과 올해 성장률, 내년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화학 수요가 어느 해는 10% 늘어났다가 어느 해는 4% 늘어났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는 또는 금융위기가 진행될 때는 그 수요가 급변하기는 하지만 금융위기가 아닌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산업을 투자할 때는 이제 피터 린치 같은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가 고 PER에 사고 저 PER에 팔아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게 사이클을 가지는 산업의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화학이나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이 굉장히 좋고 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오는 이익의 한 PER 10배, 11배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금융위기 같은 게 와서 이런 산업의 주가들이 폭락하게 되면은 그때는 용기를 내서 한번 투자를 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수요가 금융위기 때는 확 줄어들었다가 그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면 수요가 다시 금방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제품 가격도 금융위기 때는 급락했다가 다시 폭등한 예 폭등 폭등까지 뭐 폭등한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화학 회사에 다녔지만은 지난번 네.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투자 기회를 저는 충분히 살리지 못했거든요. 그게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은 2015년인가 16년에 유가가 100달러에서 25달러까지 급락합니다. 2016년 2월 말이었어요. 예, 예. 2016년도에 급락하는데 급락하게 되면은 대부분 화학 회사들이나 정유 회사들이 기존에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재고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락하는 동안에는 손실액이 갑자기 커집니다. 그런데 유가가 다시 반등할 때는 수요만 좋다 그러면은 유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제품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용어로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제품과 네. 원재료의 스프레드. 네. 그때 영업이익률은 당장 나오는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해도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제품 가격과 원재료의 스프레드를 보고 사야 되는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경기가 지금은 굉장히 좋지만은 삼성전자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지금 하이닉스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이나 아니면 내년 정도까지는 괜찮을 걸로 저도 보이는데 그 이후에는 DRAM 가격이 어떻게 될지 NAND 가격이 어떻게 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신에 이 산업에 대해서 정통하다면 사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PR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지금 가격도 저 PR이니까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할 수 있느냐, 정통하고 잘 알고 있느냐 그게 달려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2006년, 7년에도 사실 반도체 경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서 2008년도에 또 금융위기하고 위기와 맞물려서 하이닉스 반도체가 그때 존폐의 기로점에 섰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또 글로벌 치킨 게임이 있었죠. 근데 이제 물론 반도체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경쟁사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그 경쟁사들 다 죽고 세 개 회사만 남았거든요. DRAM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 정도만 남았는데 근데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는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서버가 필요하거든요. 네. 서버 DRAM은 거기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DRAM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무시 못하는 게 그 서버향 수요가 확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늘어난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조사하면서 서버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러면 거기에 필수로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관점만 그냥 얘기하는 거고 투자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더 세밀하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라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제 판단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회사들이 서버를 증설할 때는 100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큼 짓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짓고 설비를 넣을 때는 한꺼번에 확 늘려놓는 그러니까 미래의 수요를 당겨서 그걸 당김 수요라고 하는데 가수요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 때문에 GPU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런 데서도 당김 수요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잘 알아서 이 경기 호황이 앞으로 수년간 더 유지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면 지금도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저처럼 생각한다면 지금 가게는 쉽게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잘 아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이 좀 됐습니까?
예, 뭐 앞에 내용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걸 네. 추가로 또 들으면은 제가 완전히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선생님 근데 저기 아니요. 우리 정채진 프로가 얘기한 것 중에 예. 경기 관련주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화학업종 같은 대표적인 경기 관련주는 고 PER에 사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된다라는 그 피터 린치의 격언 같은 걸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그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 책을 읽진 않았는데 예. 그냥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예. 경기 관련주가 주가보다 호황기에 들어서면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그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죠. 네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PBR이 PER이 낮아질 거고요. 예. 근데 통상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우리가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경기 사이클에 강한 경기 사이클 주식 같은 경우는 나빠질 때는 주가보다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고 좋아질 때는 주가보다 실적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피터 린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그 모든 주식이 다 그렇게 통용되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들도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싼 주식인가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좀 참고하실 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지금 고 ROE인 회사가 향후에 저 ROE로 바뀔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거를 한번 판단해보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고 ROE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생각하면 계속 투자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봤을 때 이게 경기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판단을 유보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여쭤봐도 되나요? 네. 너무 뭐, 시간을 제가 많이 잡았는데 뭐 짧게 하나 더 하시죠. 이제 적정 가치를 알아냈다면은 이제 너무 좋은 회사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도 많이 보유를 할 테고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상태일 거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이 약간 붙은 상태일 거고. 그런데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 이 프리미엄이 과도한 수준인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제가 진입하는 가격대는 저는 PR 10배 이상이 넘어가면 일단 판단을 좀 유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그러면 PR이 조금 더 높아도 그 회사를 투자를 하는데요. 그게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줄 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판단을 유보하고 사지를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다른 투자 대안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저는 선택을 하지 그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잃는 게 별로 좋지 않거든요. 안 좋거든요. 뭐 저는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그렇지만.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좋으면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다른 걸 찾아보신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그러니까 방송 중에 제가 설명드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만약에 PER 한 10배 정도 10배 이하에서 제가 진입을 했는데 만약에 한 15배, 16배 정도였다면 진입하는 걸 좀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가능성이 있고 성장할 것이 거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 프리미엄 중은 안 들어간다? 네. 네. 이제 앞으로도 우리 신과 함께 늘 사랑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혹시 또 원하는 뭐 게스트라든지 누구 있으시면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 좀 전화로 연결하니까 당황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아니, 우리가 볼 때 전혀 당황하지 않던데 그건 좀 이따 할 거고요. 그건 다 했고요. 또박또박 제가 말을 두 번은 안 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금방 통화하신 분의 네네네. 질문에 제가 답변의 요점은 이런 겁니다. 잘 아는 기업이 아니면 패스. 그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없다면 패스. 패스.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다면 패스. 그러니까
모든 공에 얘기다, 대해서 방망이를 휘둘 필요는 없고 중요한 얘기. 내가 잘 아는 공, 자신 있는 공이 왔을 때만 휘두르면 되거든요. 그것만 쳐도 사실은 그럼.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네. 그럼 그 회사에서만 주식 많이 올라도 네. 충분히 벌돈 벌고요. 네. 그 뭐 2천 개 가까운 종목 중에 고르는 건데. 별처럼 많아요. 네. 지금. 그 중에서 꼭 이건 잘 모르겠는데 고집할 필요 없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와 메리츠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교육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가채진 가채진 전문가에게 우리 방송에서 꼭 이 얘기만큼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전달해드리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대장정의 마지막 순서. 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 그 청취자분들께서 무슨 책을 좀 읽으면 좋은지 책 추천 꼽아달라고 하신 부분도 있어서요. 그 질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질문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 자산 배분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자산 배분 지금 현재 주식시장하고 관련해서 제가 자산 배분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얘기하고? 예, 책 얘기하고. 아까 우리 질문한 거는 다 답을 했나? 아까 뭐 나중에 한다고 하고 못 들리는 것 같은데. 수법이야. 수법은 아니고 정채진 씨가 저 초저녁 잠이 많아요. 근데 지금 11시가 넘었잖아. 네. 약간 컨디션이 급 다운되는 걸 네. 얼굴 보니까. 네. 네. 아까 전에 대답하는데 약간 여기서 좀... 마감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할까? 아닙니다. 오늘 마무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 쓰고 가요, 그냥. 네. 자, 자산 배분. 네.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현금이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다 팔고 있지 못했다라는 경험,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제 자산이 거의 한 27% 정도 고점 대비 줄어드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경제라는 게 금리 사이클에 연동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2000년 이전에는 아주 정확하게 그게 맞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 세인트 루이스 연준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대체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금리가 높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대신에 금리가 낮은 상황이라면 용기를 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 이외의 경제 지표의 판단은 알 수가 없다. 그게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경제 지표는 경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인덱스인데.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크게 두 번 해야 되는데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주관적인데 금리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 돼서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하고 찰리 멍거, 찰리 멍거는 이제 버크셔 웨스웨이 부회장인데요. 친구죠, 둘이. 예, 예. 그런데 두 사람이 이 경제에 대해서 아니면 투자 원칙에 대해서 얘기한 게 세 가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돈 빌려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돈을 빌려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이 발생하든 버크셔는 심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심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현금도 있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돼 예,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매뉴얼 거죠. 같은 게 있다. 예. 근데 그 준비가 돼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현금이거든요.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에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게 하락하면서 손실은 나겠지만 반대로 그렇게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찰리 멍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거시 경제 요소들을 예측하려고 평생 노력했지만 거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생
그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분들도 잘 예측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나아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잘 못 맞춘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하고 관련해서 제가 준비해온 거는 저는 이제 지금 현금 비중이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계적으로 제가 조절한 거는 아니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달까지 세 종목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던 걸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금 비중이 높아졌는데 근데 제가 지인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달에 탈프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거든요.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도 돈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소비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보조금 정책을 쓰거든요. 가전하향 정책, 그 다음에 기차 하향인가요? 뭐 맞습니다. 제 정확하게 용어는 기억 안 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차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양 대국이 그렇게 해서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제 경제가 위기가 종료가 됐거든요. 제가 뭐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다음 금융위기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금융위기의 종료는 그런 큰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를 생각해보면 IMF 최후의 대부자가 돈을 대량으로 쏟아부어줄 때 그 금융위기가 끝나거든요.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금융위기가 끝났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는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 뭐 계속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동성 장세라고 하거든요. 이른바. 경기는 안 좋지만 쏟아부어지는 돈으로 인해서 경기가 부양됩니다.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주식을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물론 현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기계적으로 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10에서 20% 정도 현금 비중을 가져가다가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기간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금리를 처음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에 올리기 시작할 때 처음 올릴 때 우려감이 발생합니다. 금리로 올려도 괜찮을까?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데 오히려 금리를 딱 올리기 시작하면은 센티멘털이 다 바뀝니다.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뉴스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2004년도에 미국이 처음 금리 올릴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도 얼마 전에 2015년부터 올렸나요? 그렇죠. 2015년 예, 12월부터 예. 그전에 우려감이 있었지만 처음 올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경기에 대한 뷰가 약간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계단식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중반 정도 오면 지금의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사이클의 상단을 저는 한 3.5% 그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기준금리 기준. 네, 네. 근데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절반 정도 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파티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칵테일 파티나 뭐 어떤 댄스 파티가 열렸는데 저녁 6시부터 열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티는 12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창 파티가 진행돼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어느 기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시부터 11시까지는 춤추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취하기는 했어도 뭐 완전히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상당히 유지할 때는 웬만해서는 금융위기 같은 게 잘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도 주가가 항상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한 10% 15%씩 조정받는 기간이 있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2011년 미국 신용등급 하향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재정위기 이런 우려들이 있지만 웬만하면 극복해갑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계속 부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제2의 금융위기 같은 게 오면은 그 FRB 같은 데서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금리 낮은 수준의 금융위기가 한 번 더 와버리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습니다. 그래서 2012년 금융위기 때 그 유럽의 드라기 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2016년 초에 그때도 각국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그때 중국발 금융위기가 그렇죠. 생길 것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당시가 예, 유가가 예. 20달러대로 떨어졌을 때죠. 네, 맞습니다. 그때도 립서비스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주식시장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취해서는 네. 잘못하면 집에 못 가고 쓰러져 잘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그렇다고 뭐 현금 비중 100%까지 늘려라 이거는 아니고 한 뭐 30%에서 50% 정도는 현금성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다 하더라도 제가 좋은 회사가 발견이 되면 살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단 그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 정말 싼 가격에 있는 회사여야지 훨씬 더 엄격하게, 예, 예, 엄격하게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주가가 빠졌을 때 저는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거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제 투자 아이디어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네. 그다음에 이 회사들이 충격이 왔을 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안전 마진 그러니까 밑에 벽돌이 아직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는 보이는 무형의 벽돌이 보이는지 그걸 재점검했거든요. 어떻게 하죠? 그거는 제 투자 아이디어, 그다음에 네. 밸류에이션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하셨다.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 최근 실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를 처음에 내가 투자할 때, 제가 투자할 때 체크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충분히 어느 정도 현금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심리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금전적으로도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을 판단할 때 지금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비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이런 겁니다. 외국인이 2008년 금융위기가 종료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대략 한 두 달 전에 그려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네. 기억은 못하는데 한 70조 원에서 80조 원 정도를 샀거든요. 순매수 상태입니다. 그때부터. 근데 최근에 판 매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2006년, 8년 고 사이클 때는 좀 놀랄만한 게 외국인들이 매일 2천억, 3천억씩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서 2007년 주가가 한 번 더 1200선에서 2000선으로 갈 때 그때 한 1500선부터 팔기 시작해서 그게 꺾이기 시작해서 2008년 금융위기 끝까지 계속 팔았습니다. 뭐 중간에 하루 이틀 정도는 다시 매수하는 적도 있었지만 2000억, 3000억, 어쩔 때는 5000억 이렇게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이 그렇게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하나 긍정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좀 소외된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 것 같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가 보통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플러스 영역에 진입할 때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플러스로 올라갈 때 금융위기가 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좋은데 시간이 해주세요. 예, 예. 예.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하면 빠르면 즉시 또는 대부분은 한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리세션, 그러니까 금융위기 같은 게 경기에 심각한 후퇴가 옵니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 10년물이 예. 금리가 낮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원래는 장기채가 금리가 높아야 되고 단기채가 맞습니다.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예. 그게 역전이 되는 현상. 맞습니다. 왜 10년물이 더 높아야 되냐 하면은 불확실하거든요.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2년물이 더 낮아야 됩니다. 윤여삼 연구위원이 역설하고 하셨죠? 네.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10년물이 옆으로 긴다는 얘기거든요. 수익률이. 왜 옆으로 기냐면은 장기 전망, 경기 전망에 대해서 채권 투자자들이 불확실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본다. 예, 예. 다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리가 더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2년물 금리는 계속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2년물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와 굉장히 가까운 금리입니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예, 예. 올리면 자동방으로 예. 올라가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2년물도 무조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2년물이 10년물을 뚫게 되는 경우는 어떤 때 뚫게 되냐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서 FRB에서도 금 향후의 경기 전망이 약간 불확실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확 올려버립니다. 그게 2007년도인가 6년도에 그때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2년물은 조달금리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부채를 땡겨 쓰는 그런 늘어나면? 경제 주체들은 비용이 늘어나고 그런데 장기적인 전망은 좋지 않고 그리고 자산 가격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있고. 오른 상태고 올라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조절을 하려고 네, 했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면은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시간이 좀 지나서 경제 불황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장단기 금리차로 보통 경기 불황 여부를 선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선행 지표로 보는데 이게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과거에 2000년 이전에는 약간 좀 불확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체로 맞은 지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플러스 영역이라서 긍정,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아직 기준금리 자체가 절대 규모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금, 그러니까 금리가 왜 제가 금리 얘기를 하냐면은 기업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워렌 버핏이 어떻게 하냐면은 올해, 내년, 내후년 아니면 10년 후 현금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이 낼 수 있을 거라는 현금 흐름을 합한 다음에 그걸 현재 가치로 바꿉니다.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은 무위험 자산으로 합니다. 무위험 자산은 미국 국채 수익률. 국채 수익률입니다. 워렌 버핏이 주로 쓰는 방법이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2년 전인가 1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주가가 뭐 비싸 보이진 않지만 금리 수준이 7, 8% 수준이라면 지금 주가는 싸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밑에 분 못단에서 네. 이자율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겠죠. 네, 높아도 되겠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기준 금리가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 이기 때문에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40조 달러의 연준 자산이 부담인 상황에서 붕괴를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고 부정적인 요인은 이렇습니다. 1월 달에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증권사가 고객들한테 빌려준 신용 잔고가 풀로 차서 증자했죠. 예, 증자를 하겠다. 키움증권 같은 데. 네,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바이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한 절반 정도가 바이오죠? 예, 바이오 회사들이고 그 회사들한테 쏠림 현상이 있는데 쏠림 현상이 있으면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2011년에 차화정이라고 하면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화학, 정유, 그거를 이제 그때는 그 세 개 섹터 위주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차화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조선주, 철강주, 기계주, 그게 투자 자산, 투자 붐 시기에 거기에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는데 지금 코스닥에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이 강하게 있다 이래 보기 때문에 그게 좀 부정적인 요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좀 기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나 뭐 다우지수 PR도 높은 수준이고 18배, 19배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 지수 자체도 거의 쉼없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고점에서 이제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고 더 오르게 되면 이제 버블이 생기로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빠지게 되면 뭐 어느 정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나스닥 기준으로 18배, 19배 혹은 17배 레벨을 버블로 봐요? 버블이라고 하기는 옛날에 그렇지만 옛날에 ICO 버블 때는 그거보다 몇 배 예,
버블이라고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이 높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긍정적인 요인을 앞에 말씀드렸고 지금 부정적인 요인 중에 이게 많이 올랐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한국 주식은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더 오른다면 버블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반면에 너무 높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더 간다. 이거 조정이고 더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근데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현금 아까 전에 파티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오를지 더 빠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금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싶다. 한 30에서 50%. 근데 정말 좋은 회사가 보인다면 아주 보수적인 평가를 해서 한번 살 수는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지금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싶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시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큰 원칙은 대충 파티 끝날 때쯤에는 하여튼 여명 808에도 좀 마시면서 속차리면서 네. 네. 좀 준비를 집에 갈 준비 좀 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죠? 광고에도 네. 안 들었는데 맨날 협찬이야. 네. 이게 더 오를 거다 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불확실하다. 그때는 판단을 유보한다. 예, 판단을 유보하고. 판단의 유보의 증거는 현금을 네. 확보하는 거다. 그런데 예. 제가 현금을 의도적으로 늘린 건 아닌데 제 기준에 봐서는 살 주식이 없구나 팔고 나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싼 회사는 가치 이른바 가치주라고 불리는 회사들은 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제 기준에는 사실 사고 싶은 회사들은 아닌 회사들이 좀 있고 사업성도 좀 떨어져 보이고 네. 그래서 판단을 좀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제가 배워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당장 무슨 금융위기의 징조를 느낀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온 김에 네. 예. 그 요새 무역 전쟁 때문에 네. 대공황 때하고 비교를 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대공황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공황에 대한 얘기를 대공황에 대한 우려들은 있는데 네. 계속 하거든요. 뭔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근데 대공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책을 한 세 권 정도 읽어서 대공황 상황이 뭐 제가 안다는 건 아니고 그때 기술되어 있는 거를 보고 지금의 상황과 좀 비교해 본다 이거죠. 예, 있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게 이런 겁니다. 부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부채가 많았냐면은 세 가지 영역에서 부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영향으로 미국 금융 회사들이 독일,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예. 이런 유럽 국가들한테 예. 돈을 엄청나게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대공황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미국 금융 회사들이 돈이 필요하게 돼가지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로부터 돈을 회수를 합니다. 돈을 회수를 하다 보니까 1931년에 5월 달에 오스트리아 최대 은행이 도산을 합니다. 마치 리만 브라더스 파산한 것처럼 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유럽 국가들, 프랑스, 영국 전쟁에서 이긴 국가들이 독일, 유럽으로부터 또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너희들 돈 조금 가지고 있는 거라도 빨리 당장 내놔. 전쟁기 배상금 빨리 갚아.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세계적으로 부채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미국 회사들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걸 회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채는 어디서 있었냐면은 1929년 10월까지 증권회사들하고 은행들이 투자자들한테 빌려준 돈이 160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 당시 미국 시총의 18%에 달합니다. 18%는 다 차입해서 네, 주식을 샀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마진론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건 약간만 떨어지면은 마진콜로 갚아야 됩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2029년에 10월 달에 갑자기 폭락하니까 금융회사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회수하려고 하니까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야 되고 반대매매 나가고
그래서 그게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다 팔아봐야 빚 갚으면 깡통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농민들. 그 당시에 주요 산업 중에 큰 비중이 농업이었거든요. 농업 농민들이 부채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영역에서 부채가 엄청났고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미국 FRB가 1931년도에 아까 금융 대공황이 1929년 10월 달부터 벌어졌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전 세계로 확산된 건 1931년이거든요. 근데 31년에 FRB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금리를 확 낮추고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리를 오히려 올립니다. 그때 왜 올렸냐면은 달러 가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확 올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책적인 실패가 두 번째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케인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화학파들이 얘기하는 거고 케인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효 수요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책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 미국인의 미국 가정의 절반이 최저 생계 수준 이하였다고 합니다. 약간 미국에는 중산층이라는 게 굉장히 빈약했다라는 거죠. 대공황이 터지기 전에. 그래서 이 수요가 굉장히 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1930년도에 스모트 홀리법, 그러니까 지금 통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통상 전쟁에 대해서 우려하는 근거가 스모트 홀리법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미국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2029년 그 대공황 때 주가 빠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농산물 자기들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75개 농산물에 대해서 보호 관세를 50% 이상 인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제조업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철강 네. 수입 규제하는 거랑 비슷한 네. 양태네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규제 그 하는 거는 그 규모에 비해서는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상을 하면서 서로 이제 무역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무역 전쟁 자체가 트리거가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게 심각하게 영향을 준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그걸 더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부채가 과다했다는 네. 거하고 FRB의 정책 실수가 더 결정적이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전조 현상이 어떤 전조 현상이 있었냐면은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건설 자동차 산업에 기초한 호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게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물론 항공산업 이런 것도 새로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학, 플라스틱, 전자산업이 신산업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그 규모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설 지표가 1926년에서 29년 사이에 건설 지출이 11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3년 동안에 20억 달러가 줄어듭니다. 한 20% 가까이 줄어든 거죠. 거기다가 자동차 판매량이 2019년 1월에서 9월 사이에 3분의 1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이미 주요 산업에서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금융시장은 더 올랐던 거죠. 부채 때문에. 그 마진, 그러니까 마진론 때문에 마지막 화려한 화랑쟁세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무역 이슈가 주가를 더 폭락시킬 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는 좀 이런 상황이지 않냐. 이게 만약에 미국이 600억 달러가 아니고 그다음에 중국이 30억 달러가 아닌 수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이 된다 그러면 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통상 이슈를 가지고 이게 찝찝한 이슈긴 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대공황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근데 그때 무역 전쟁이 있었다면 네. 그거는 미국과 유럽의 전쟁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유럽의 농업 생산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하면 지금은 그 중국이라는 변수도 생겼고 네. 또 뭐 그 규모는 뭐 유럽, 중국, 미국보다는 작지만 네. 신흥국이라는 어떤 그 블록도 생겼기 때문에 네. 다각화돼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때하고는 좀 지형도가 좀 다른 부분도 있겠죠. 네.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좀 경기가 이게 너무 오랫동안 확장 국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역대 두 번째라고 하거든요. 지금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0년물 급등한 사건 있었고 지금 무역 전쟁의 전초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불안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한번 점검해보고 대신에 좀 찝찝하고 불안하다 싶으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도록 현금 비중을 높여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는 또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좋은 기업을 고를 수 있는 기회는 또 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제 판단 기준이고 네네.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분들도 뭐 팔거나 뭐 이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좀 걱정이 돼서 혹시. 자, 그럼 이제 그토록 책 추천.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지 네. 아, 책 추천을 몇 권 좀 해주시죠. 예, 책을 제가 한 20여 권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 저희 게시판에 좀 적어주시고요. 리스트는. 네네. 그러면 앞에 위에 있는 세 개에 대해서만 얘기해보고 네. 나머지 17권은 네. 통틀어서 20권을 네. 우리 게시판에 공개하는 네네네. 걸로 합시다. 네. 그렇게 하시죠. 가장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온 책이 그 모 투자 자문사의 두 대표가 쓴 네. 가치 투자가 쉬워지는 V차트라는 책과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입니다. 왜 이 두 개를 제가 예를 들었냐면은 이 두 책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처음에 제가 투자를 시작할 때 네. 가장 먼저 샀던 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면 읽을 수 있습니까? 주식 투자 전혀 모르는 입문서라고 봐도 되죠?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은 네. 사례들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가치 투자를 해야 될지 그 사례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알기 쉽게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나온 지는 오래된 책이어서 예전 사례들이 주로 있겠죠. 네. 네. 하지만 여기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네. 책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일의 금맥이라는 책입니다. 내일의 금맥. 예, 예, 예. 이건 마크 파버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쓴 책인데 네. 이 책을 보면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 사이클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는 사이클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에 관한 얘기를 이 사람이 쉽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책을 추천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책은 단독 투자라는 책입니다. 단독 투자. 단독. 예. 단독 투자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럴 때는 조금밖에 잃지 않고 딸 때는 왕창 딸 수 있는 그런 투자 기회에 투자해라. 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저도 정채진 프로가 추천해서 아, 읽어보셨는데. 한 7년 전에 읽어봤는데 책이 굉장히 표지는 허접해요. 예. 굉장히 그 나이브한 그 재테크 서적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책도 제가 볼 때 한 3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지금 정채진 프로가 얘기하는 손해 날 때는 조금만 먹을 때는 왕창 그 비결이 거기 숨어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책입니다. 네. 한 것만 더 네, 설명을 네네. 드리자면 왜 채권쟁이들이 주식으로 돈을 잘 벌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 그 워렌 버핏이 하는 걸로 추정되는 그런 방법을 ROE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그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의 자산 배분하는 방법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알기 쉽게. 그래서 이 책을 추천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리스트 저희가 게시판을 올려놓도록. 통해서 한번 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20권 정도는 읽어야 주식 투자 시장에 네. 들어오는 게 당연히 좋겠죠. 저는 이 책 다 읽고 들어오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봐요. 뭐 네. 20권 읽으려면 뭐 한 달이면 뭐 맘먹고 읽으면 그렇죠. 1년 12달로 나누면은 네. 세 달에 한두 권씩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한 달에는 못 읽습니까? 아니 또 그러면 11개월 동안 까먹잖아.
읽고 또 읽어야죠. 이 저 책의 목록은 그럼 어떻게 불금쇼 게시판에 올려놓습니까? 불금쇼에 불금쇼에도 올리면은 그 반응 좋을 걸. 아, 그래요? 정영진 철들었구나. 네, 올려서 이쪽으로 좀 모셔오세요. 아, 거기서 올려서. 네. 아이, 그리고 그 현대차 광고만 하지 말고 불금쇼에서 손에 잡히는 광고도 좀 한번 하고. 손에 잡히는 광고요? 아니 무슨 막말이야. 신과 함께. 아니 지금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계신 거 같아. 그게 아니라 지금 12시 다 됐잖아. 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백치진 투자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